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타임태그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내용 빠르고 편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상담을 원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이 2020년 12월 27일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총규모와 세부 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의 총규모는 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구성. 다음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구성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5가지로 구성됩니다.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580만 명입니다.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분야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피해 지원에는 피해 소상공인 309만 명 임차료 지원 5.1조 원, 고용 취약계층 소득 안정자금 87만 명 0.5조 원, 총 5.5조 원 지원됩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는 0.8조 원 지원됩니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지원 26만 명에게 1.0조 원,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 안정 지원 102만 명에게 1.6조 원,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보강 57만 명 0.3조 원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100만 원, 학원, 헬스장, 노래방, 스키 대여점 등 11개의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등 11개 집합 제한 업종 200만 원,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기준,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개인 택시 100만 원, 법인 택시 50만 원, 여행업 종사자는 15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무급휴직 지원금 50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월 3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청년 및 저소득층 실업자는 6개월 동안 구진 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지원 대책 확정 후 수일 안에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업종은 매출 증빙서류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 빠른 확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입니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각각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서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주소를 공유함으로써 3차 재난지원금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